네, 여보세요. 그 카레 왕 가루 있죠. 네, 그거 두 봉지. 그다음에 감자 네 개, 당근 두 개, 양파는 뭐 세네 개 팔지 않아요, 같이? 네,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 피망 뭐두 개. 네, 그렇게 사다 주신 돼지고기 카레용으로 그렇게 사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만나겠어요, 주자님. 부드러운 입술처럼. 그런 성드립하면 뒤져. 미친 새끼인가 봐, 저. 야, 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성드립을 하고 지랄이야, 진짜. 나 지금 난 늙었다고 지금 아무거나 말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요새 언니 텐션 보면은 갱년기 느낌 들어요. 유별나니, 왜요? 내가 갱년기 온것 같아요? 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피곤해 보이세요? 안 피곤한데? 나 너무 잠도 많이 자고 요즘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닌데 나는 요즘에 텐션도 많이 좋고 괜찮은데? I'm fine, thank you. I'm 괜춘. 전 79년생인데 갱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뭐 갱년기라는 거를 내가 어릴 때 수술을 해서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되게 빨리 왔었었는데 지금 딱히 내가 뭐난자 그런 게 없는데 난 아니 자꾸 몰아가지만 나 열이 오르고 그러지 않아. 그 아까 저분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냈다 욕하고 웃고 막 이러니까 약간 아 저는 저거 약간 호르몬 그 생각하고 저 갱년기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원래 난 이래요. 원래 이렇거든요. 담배도 펴야겠어. 담배가 확 땡기네 진짜 갑자기. 네, 사장님. 그러면은 항우양지 말고요. 어이성 마늘 햄 하나랑 스팸 하나 사다 주세요. 차라리. 네. 와, 우리 심부름 오빠 클라스 봐봐. 이야. 우리 심부름 아저씨 심부름 클라스 봐봐. 스팸 스몰. 아, 나 진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카레 아닌가 봐요, 오늘. 야채 볶음이. 야, 하이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5kg는 4kg, 6kg가 쪘고요. 5kg요? 네. 5kg가 오히려 많이 빠져 보이던데. 6kg가 쪘어요. 좋아요. 애들이 밸런스를 맞춰오고 있네. 가운데로 모이겠네, 이제. 웃긴 빠져 보여, 운동하니까. 군대가 된거 아닐까요? 운동을 하니까. 5kg가 105kg라고? 몸집상? 사실 106kg였어요. 6kg 줄어진 거예요. 그래, 여성의 몸무게인데 공개하고 그러면 안 돼. 저요, 여러분, 121kg 찍었어요. 그러다 지금 오늘 일어나서 됐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울 있어요. 거짓말, 몸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진짜로 2kg 빠져 있었어요. 근데 집에선 빨가벗고 재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저기요, 네. 몸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저울 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옷을 입었으니까 조금 감안해 주세요. 목걸이랑 귀걸이도 있고, 막 시계도 있잖아요. 1kg 빠졌네요, 그래도. 우리 집 겨울이 정확한데. 그리고 내가 사실은 마이너스 3kg 해놨어요. 왜 그래요? 제일 날씬했을 때요. 아빠 몸에 있을 때지 뭐. 1g도 안 나갔대지 뭐. 여러분, 진짜 저 거짓말 아니고요. 저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저 여러분 팔짝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칼로리가 폭탄이겠다, 그죠? 이거는? 신기한 비주얼의 카레예요, 여러분. 뽑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이거 2인분이에요, 2인분. 아, 2인분이에요. 무슨 몇십인분이야, 이게. 말도 안 돼. 몇십은 먹을 사람도 없어, 오늘. 난 배불러. 난 배불러. 이미 많이 먹었고, 어떡해. 장사하겠다, 이씨. 진짜. 어? 드려요. 카레 장사하겠다, 이씨. 물 2.5리터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 3리터 들어갑니다. 카레 이거 모자랄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4인분인데 모자라요.
이거 하나 더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개 더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끌어요? 오늘은 몇 명이 먹는 건가요? 일어나는 둘이. 아, 언니 계속 물어보는데. 된장찌개라니. 카레야. 그 된장찌개를 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디 갔어? 나 진짜 웬만하면 다 참는데 내 지금 내 카레를 지금 욕보인 거잖아. 된장찌개라고. 나 진짜 못 참는다. 나 진짜 나 헷가닥 도는 거 볼래? 어? 아까 나보고 갱년기 왔다 그랬잖아. 왔다 왜 X바 진짜. 거품 걷어내는 이유가 나중에 이 카레 다시 먹을 때 이 거품이 찌꺼기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거든. 카레가 국도 마찬가지잖아. 맛은 틀려지지 않는데 외관상 틀려. 조금 틀려요 외관상. 맛있다 씨바. 한 숟갈만 먹어보자. 맛있다. 샐러드 먹는 느낌이에요. 감자도 안 있고 양파도 안 있고 샐러드는 먹는 느낌이다. 감자가 자연에서 바로 나와서 그 감자의 전분인데 일단 나는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아, 맛있어요. 비주얼 보여줄까? 그래, 비주얼. 야, 국처럼 말아 먹는 거예요. 아, 이게 스팸을 넣었더니 카레의 풍미가 훨씬 좋아졌고, 지금 양파가 이제 푹 익어갖고, 그 카레 향이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야채가 그 채를 썰어놓으니까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고, 스팸을 이렇게 억에서 넣었잖아. 한 번씩 약간 건더기처럼 탁 씹히는 그 고기맛 느낌이 너무 괜찮네요. 비주얼 뭐야?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환장을 하고 난리가 났네요. 안녕하세요. 나갈 거예요? 아니요, 왜요? 먹을 거예요? 네, 뒤집어지게 먹을 거예요, 언니. 공주는 얼마큼 먹어요? 저 밥은 많이 안 먹어. 네, 카레 많이 먹어. 그럼 나가요. 네? 그럼 나가. 카레 많이 먹어. 아니, 그럼 나가. 그냥 알아서 드세요. 그래요, 오늘 아가리가 얘기나 똥구멍 얘기나 해볼게요. 언니. 네. 채썬 야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나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흐뭇하게 쳐다본다, 언니. 말고? 맛있어. 나가라. 맛있죠? 응. 너무 맛있어요. 최고의 맛이에요. 한 그릇 더 하네요. 네? 그냥 나갈게요. 내가 나중에 해서 나갈게. 맛있어요? 맛을 좀 표현해줘요. 오늘 어떻게 맛있는지. 내가 먹었던 카레에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 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 정도면 맛있어요? 이게 안에 스팸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느낌의 맛은 처음이야 사실. 근데 그 스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야. 야채가 많이 안 뜨겁네. 아니 빨리 익고 그리고 야채 크게 쓰면 또 당근을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당근도 먹게 되고 이런 건 유자도 먹을걸요. 어머 언니 이거 맞지? 어떻게 알아요? 부럽더라. 왜? 민호 오빠 너무 자상하더라. 왜 민호 왜? 언니가 밥 먹는데 민호 오빠가 팔 걷어갖고 막 자기가 막 이것저것 다 알아봐주고 나한테 계속 연락 온 거 알지? 뭐라고? 뭐 필요하냐? 얼마나 걸리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딴 말 안 했거든요. 내가 그냥 앉아갖고 그냥 야 난 저 테니스 대회도 내년에 이걸 나가보려면 호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알아봐줄까 라고
그래. 그냥 끝이에요, 그대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지. 어머, 그 하자마자 끊자 말자 뭐라고 했는데 부러운 거야. 알지? 그 상대방의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호적정성이랑 그런 거를 막 그 남자가 막 근데 부럽더라. 내가 자랑을 안 했을 때 세세하게 했잖아. 하나씩 다 얘기하면 진짜 자상해요. 아플 때도 이것저것 사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약도 다 뜯어서 먹여주고 그만해. 내 발에 무좀 있다고 무좀 약도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챙겨주고 어머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장미수 장명 보아보려고. 장미수 아니면 장추자겠죠. 아 진짜 본명으로 그렇게 쓰려고 했니? 장미수? 장추자 괜찮다. 장투자. 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제 그 추자라는 이름이 그래도 좀 잘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자의 추자를 가져가고 내 성을 장씨로 가져가고 그리고 가운데 글자만 바꾸든지. 자추를 끝으로 보낸다고 언니? 어. 언니 이름이 성기잖아. 장고추. 장고추. 판타스틱한 바꿨는데 뭔가 뜻은 같은 똑같아. 바뀌긴 했는데 뭔가 이름이 뉘앙스가 똑같잖아. 저희 부모님이 고추농자를 해가지고 내 이름 이렇게 지었다면서. 뜻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노플코에 가을추 써가지고 천고마비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거지.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 여원이랑 하이 부를까? 야. Yeah. 여원이랑 하키 하이 부릅시다. 맛있는 냄새 난다. 안녕하세요. 아들 집방송에서. 자, 먹어요. 사랑이 가득한. 감사합니다. 먹어볼까요? 와. 잘 먹겠습니다. 네, 제가 먹으면 안 돼. 진하다 언니, 그치? 맛있다. 또 하이가 진해요. 맛이 음식 이런 거 되게 민감한 거 알죠? 맛없어 맛없다 하잖아요. 맞아 맞아. 어때요? 딱 맞아. 간이 짭조름하니. 하이 오랜만에 봐요 나. 그렇죠 언니. 우리 스트레이트 먹방 하고. 맞아. 안 그래도 오늘 대기실에서 너무 오랜만에 본다고 언니. 맞아. 얘기했어요. 뭐 할 생각인데 한 달 동안? 일단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갈 거고. 부럽다 유니버셜. 유니버셜 갈 거. 어저께 엄마한테 또 물어봤더니 또 싫은데. 엄마 그냥 그렇게 아이가 싫어. 집에서 게임을 해요. 제이유엔님 슈퍼채팅 2만 원. 준님 감사합니다. 여원님 한달 휴가 알차게 보내시고 오세요. 한달 있다가 만나요. 건강할게요.